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 요원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의논을 해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이 관계로 오늘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좀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좀 공매도를 금지하고 난 다음에 선물 매도가 늘었다라는 좀 기사 내용들이 있는데요. 오늘 딱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좀 공매도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의 좀 상승폭에 대한 좀 눌림을 만들어낼 때는 선물 쪽에서의 수급으로만 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선물이 매수였다가 좀 오후장 접어들면서 선물 매도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탄력이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대를 좀 작용을 하면서 2,500선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에서는 한국 자체만으로는 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만한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웨도독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2,500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.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이슈가 있는 좀 중소형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더 좀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다음 주 이슈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음 주는 좀 목요일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미국의 PC 물가 지표까지도 함께 좀 발표가 되는 만큼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볼 때는 목요일 장에 대한 좀 기준을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슈에 따라서 박스권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좋게 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